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 상담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막부말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알려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비극성 때문인지 그녀의 스토리는 그녀가 죽은 이후에 널리 회자되어 훗날 소설, 연극,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듯 그 과정에서 다소 각색되어 팩트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적 정보에 기반한 일본 위키페디아를 참조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쉬운 것은 시대가 1800년대 중반이기에 사진이 한두어 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추정입니다. 비극의 여주인공은 토우진 오키치로, 본명은 사이토키치입니다. 그녀는 에도 말인 1841년 시모다에서 배목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당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예쁘장한 여자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6살의 예녀들을 가르치는 한 여자에게 입양되어 기예를 배우지만 이후에 친가로 돌아와 게이코로 일하고 부업으로 입항하는 배의 사공들의 옷을 빨아주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3살이 되던 1853년 시모다의 낯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함선을 거느리고 바다에 나타난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도쿄 길목에 있던 시모다항이 최초의 개항지가 되었습니다. 시모다의 타마센지라는 사찰에 미국 영사관이 들어섰고 3년 후인 1857년 미국의 타운젠트 해리스가 초대 총영사로 부임하여 일본 측과 미일수 호통상 조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해리스는 장기간 배여행을 한 데다 일본 측과의 협상 난항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18kg나 빠지고 토혈을 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영사의 비서이자 통역관인 헨리 휴스켄이 시모다 봉행소에 돌봐줄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은 남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휴스켄은 해리스와 자신에게 각각 여성 간병인 한 명을 파견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습니다. 시모다 봉행소는 해리스 측이 원하는 것이 여자라고 판단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17세의 오키치를 해리스에게, 후쿠를 휴스켄에게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오키치는 1857년 5월 22일 해리스가 있는 영사관 사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뜻밖에도 3일 후인 5월 25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의 몸에 종기가 나 해리스가 집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온 후 그녀는 해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녀가 2년간 해리스 옆에 있었다는 스토리도 있지만 소설이 출처인 것으로 보이며 봉행소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위키페디아에 따르면 3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해리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설만 분분할 뿐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그녀들이 받기로 한 금요가 역할의 성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당시 목수 월급이 2냥이었는데 두 여성은 준비금 25냥, 연봉 120냥으로 월급 10냥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키치는 3일 만에 해고되었지만 월급으로 7냥을 받았고 이후에 해고수당 비슷한 것을 받아 총 67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다른 노동자들에 비하면 고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키치의 역할이 모호하긴 해도 해리스의 시첩 노릇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거는 해리스가 비서인 휴스켄과는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는 성공의 교도로서 일본의 혼욕 풍습을 견딜 수 없어 했지만 20대 나이에 4개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머리 좋은 네덜란드 남자였던 휴스켄은 일본의 혼욕탕을 자주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녀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인간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유로 여자를 원한 것은 휴스켄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키치는 해리스와의 3일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해리스와 휴스켄에 대해 짚고 넘어갈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입국한 이듬해인 1858년 일본과 수호통상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 반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어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공격은 미수로 그쳤고 미수범들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휴스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휴스켄은 통상조약 3년 후인 1861년 프루시아 사절단 숙소를 방문하고 공사관으로 돌아가던 중
존황양이파 사스마 사무라이들의 급습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유족인 그의 모친에게 배상금 1만 달러를 주고 이 사건을 해결했고, 이것은 일본 역사의 휴스켄 살해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키치의 경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그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배 사람들의 옷을 세탁하는 일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다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놈에게 몸을 판 여자였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해리스와 오키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토오진 오키치라 부르며 멸시하고 차가운 냉소를 보냈고, 눈앞에 나타나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토오진은 당인으로, 당나라인 이방인, 야만인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 양공주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오키치가 좋은 가마를 타고 미국 영사관으로 가는 모습에 대한 눈꼴 사나움과 그들이 힘들게 일하며 버는 돈에 비해 그녀가 많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질시도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모다를 떠나 타지를 떠돌며 게이샤 생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다 20대 후반에 요코하마에서 어릴 때 알고 지내던 목수 추루마치를 만나 결혼을 하고 다시 시모다로 돌아와 머리 결합을 하지만 그녀에 대한 멸시와 냉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처는 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빠져 살았고 그녀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1876년 30대 중반이었던 그녀는 니시다의 요리점에서 게이샤로 일했지만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모다의 목수마을로 돌아가 작은 요리점 안직루를 열었지만 변치 않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냉소적 반응에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양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작은 집마저 팔고 새빵살이를 하며 사미센과 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에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결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병이 들었고 자포자기하여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녀는 인근의 지인에게 빌어먹다시피 하며 목구멍에 풀칠만 하는 정도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다 1890년 시모다의 이나오자와 강에 몸을 던져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49세였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부분은 건져 올려진 오키치의 시신을 두고 인수자도 없고 더럽다며 매장하려는 사람들도 없어 3일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복사의 다케오카라는 주지승이 자비를 베풀어 그녀의 시신을 수용하여 법명을 짓고 경내에 매장했습니다. 이후에 그녀의 묘는 시대의 희생자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묘석이 새로 세워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념관도 그 부근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일이 되면 그녀의 슬픈 생애를 기리는 오키치 공양제도 열립니다. 서구인과 겨우 3일을 보낸 여인에게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에 일본은 이방인, 그 중에서도 서구인, 그리고 서구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해 서구인과 밤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유녀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